안녕하십니까, 팔콘샵입니다. 이 TX16S 조종기는 커다란 액정이 달려있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조종기입니다. 오늘은 이 TX16S 조종기에다가 야후 텔레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X16S 조종기에는 커다란 액정이 달려있습니다. 컬러 디스플레이고 터치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모니터가 달려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그냥 요 세팅 화면을 보기 위한 장점도 있지만 여러가지 재미있는 기능들도 있어서 몇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루아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루아 스크립트를 다운을 받으면 몇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을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다운을 안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 중에 주파수 탐색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6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루아 스크립트들 목록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록들 중에 스펙트럼 인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요 현재 근방에 이 조종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2.4기가 주파수들을 쭉 이렇게 스캔해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주변에 혹시 너무 강한 자파가 있지 않은지 미리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재밌는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로케이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시벨로 현재 수신기와 조종기와의 거리를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신기와 조종기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요 데시벨이 높아지면서 조종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기체가 잃어버렸을 때 기체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RSSI 기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조종기로 RSSI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수신기를 사용을 해야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는 거는 야후 텔레메트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픽소프와 연결을 했을 때, 픽소프와 통신을 할 때 텔레메트리를 조종기를 이용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픽소프에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야프 텔레메트리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프 텔레메트리를 설치를 하면은 자, 이렇게 빅소크가 움직일 때 빅소크의 작동되는 텔레메트리 화면을 보통 우리가 미션 플래너나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보통 많이 보는데 이 TX16S 조종기에 있는 액정을 이용해서도 그런 텔레메트리를 볼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프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사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TX16S와 같이 OpenTX나 EdgeTX를 사용하는 조종기가 있어야 되고요. 조종기 프로그램에 EdgeTX를 사용한다면 EdgeTX의 버전은 2.7 이상이라야 지원을 합니다. 지금 팔콘샵에서 TX16S를 새로 구입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EdgeTX 2.7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프 텔레메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을 합니다. 픽소크는 H7이나 F7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픽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픽소크 2.4.8은 안 되는 거고요. 픽소크 6C 이상, 6C나 6X나 CUAV-V5나 그리고 수신기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사용할 수신기는 FRSKY에서 나오는 S포트를 이용해서 양방향 송수신을 하는 요 RXSR이라는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은 FRSKY에서 나오는 XR8 수신기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야프 텔레메트리에 대한 자세한 상세 설명은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따로 적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SD카드는 기본적으로 조종기에 하나가 들어있죠. 그리고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한 카드 리더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영문 설명서는 제가 따로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야프 텔레메트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 주소는 제가 유튜브의 상세 설명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OpenTX HTX Color LCD 라디오 버전 2.0 베타 3 요거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스코드 zip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하단에 보시면은 SD카드 슬롯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SD카드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빼내고 요거를 SD카드 리더기에 넣고 SD카드 리더기를
이제 컴퓨터의 USB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탐색기에서 이렇게 SD카드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방금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이렇게 여러가지의 파일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복사를 해볼게요. 일단 방금 압축품 폴더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SD카드 폴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OTX, ETX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C480-272 칼라 480x272 픽셀, 그러니까 칼라 디스플레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SD 요 안에 있는 스크립트와 이 위젯 요 두 가지를 여기 SD카드에 복사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스크립트와 위젯에 복사를 합니다. 자, 덮었을 거냐? 네. 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복사가 끝났으면 이제 이전 폴더로 돌아가서 칼라 커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기도 SD에 있는 이미지라는 이 폴더를 이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가 다 끝이 났으면 이제 SD카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USB에서 예, 카드 리더를 분리하고 SD카드를 뺍니다. 그리고 SD카드를 다시 조종기의 SD카드 슬롯에 집어넣습니다. 넣으실 때 방향 조심하시고요. 요 칩 부분이, 요 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넣다가, 다시 넣다가 카드를 요 조종기 안에 똑딱 빠뜨려 버리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조심해서 빠지지 않게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딸깍 하고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종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서 야프 텔레메트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이 파란색 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휠을 좀 굴려보시면은 스크린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 세팅 들어가셔서 현재 1번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1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Add Main View를 눌러서 2번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부분을 선택을 해서 위로 쭉 올려서 풀 스크린 선택하시고 탑바, 플라이트 뷰, 슬라이드, 트림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전부 다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셋업 위젯 들어가셔서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또 클릭해 주면은 여기에 어떤 위젯을 선택할 거냐 나오는데 여기서 야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야프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기존 메인 페이지와 야프 텔레메트리 페이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풀 스크린 리콰이어드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야프 텔레메트리 화면이 안 나온다면은 조종기를 한번 껐다 켜보면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텔레메트리 화면이 나오는 거는 일단 확인을 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야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것만 확인을 한 거고 이제 실제로 픽소크랑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종기를 꺼놓을게요. 자, 먼저 수신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신기는 저는 지금 RXSR 수신기를 준비를 했고 제 동영상을 따라 하신다면 똑같은 수신기를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RXSR은 이 동일한 수신기는 저희 펠콘샵에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상품번호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를 여기에 픽소크 6C에다가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케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이런 케이블 세트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MX1.25 케이블 세트고 그리고 이거는 GH1.25 케이블 세트입니다. 요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합니다. 자, 먼저 수신기, 요 수신기 쪽에 들어가는 요 잭이 MX1.25 케이블입니다. MX1.25 케이블 중에서 요걸 잘 살펴보시면은 핀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5핀짜리 핀 헤더를 하나 잡고요. 5핀짜리 한번 꽂아봅니다. 자, 여기 들어간 거 맞죠? 그리고 선은 네 가닥을 사용을 합니다. 플러스 선, 마이너스, 에퍼스, 그리고 이렇게 네 개의 선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유 수신기를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위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여기의 제일 위에 부분 여기의 제일 윗부분에 까만색 선을 꽂아줄 겁니다. 까만색 선을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선, 빨간색 선을 꽂습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 에스포트 선이죠. 에스포트 텔레메트리 그리고 조종기 신호 S버스 케이블을 꽂습니다. 제일 밑에 하나는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꽂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픽소호크 쪽에 들어가는 거는 GH1.25 규격입니다. 요 세트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S버스 단자에 연결할 5핀짜리 헤더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5핀짜리 소켓입니다. 그리고 여기 S버스 여기에 연결이 될 거고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에 꽂을 6핀짜리 하나 있어야 됩니다. 텔레메트리 여기에 이렇게 꽂을 겁니다. 자, 이것도 S버스 선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텔레메트리 하나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S버스 단자에 연결할 선에다가 마이너스부터 꽂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딱 꽂는다고 봤을 때 제일 왼쪽 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편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제일 왼쪽에 마이너스가 꽂히겠죠. 그리고 반대쪽 제일 오른쪽에 플러스가 꽂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바로 옆에 S버스 신호가 들어갑니다. 노란색 선을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닥이 여기에 이렇게 꽂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 자 텔레메트리 단자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오른쪽이 플러스고요. 제일 오른쪽 플러스의 바로 옆에 예, 제일 오른쪽에서 한 칸 띄우고 거기가 TX 단자입니다. 그쪽에 이 선을 파란색 선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 요 수신기 쪽에 연결된 선과 픽소호크에 연결된 선들을 색깔을 맞춰서 잘 납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블 작업이 완료가 됐으면 요거를 이제 픽소호크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신기에 잭을 꽂고 그리고 픽소호크의 텔레메트리 단자에 꽂고 그리고 S버스 단자에 꽂습니다. 자 그러면은 S버스 단자를 통해서 이제 조종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고 텔레메트리 단자를 통해서 픽소호크의 텔레메트리 정보가 이쪽으로 이제 송출이 되는 거죠. 예, 수신기를 통해서 송출이 되게끔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수신기는 지금 새로 산 수신기이기 때문에 이 조종기랑 현재는 바인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조종기 전원을 켜고요. 자 야프가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프 텔레메트리 레디라는 소리는 들립니다. 그래서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야프 화면으로 갈 수가 있죠. 자 모델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봅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인터널 RF 항목이 있죠. 여기에서 FR-Sky D16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FR-Sky X2를 선택을 합니다. X2를 선택을 하고 옆에는 D16 그대로 두시고요.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바인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바인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조종기가 바인딩 모드로 들어갑니다. 조종기가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면은 수신기에 있는 조그만한 바인딩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신기에 전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게 조종기에서 바인딩 모드에 있는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텔레메트리 온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면은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바인딩이 되고 나면은 여기 수신기 쪽에 전원을 한번 빼시고 조종기도 전원을 꺼줍니다. 그리고 다시 조종기 전원을 켜고
그리고 수신기에도 전원을 연결합니다. 자, 수신기 쪽에 이렇게 파란불 하나만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바인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페이세이프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없애볼게요. 모델 항목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 페이세이프 모드라고 해서 Not Set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No Pulse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조종기가 켤 때 아까 전에 그 페이세이프 설정 안 돼 있다는 메시지는 안 나옵니다. 자, 조종기와 수신기의 바인딩 작업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픽소크 쪽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성 탭에 들어가셔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은 지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연결을 해놓고 구성 탭에 들어가서 설정값 딱 두 개만 바꾸면 됩니다.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검색창에다가 시리얼 1이라고 칩니다. 시리얼 1 검색을 하면은 시리얼 1 옵션이랑 시리얼 1 프로토콜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변경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시리얼 1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텔레메트리 1번 단자에 제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시리얼 1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텔레메트리 2번에다가 연결하셨으면은 시리얼 2로 하시면 됩니다. 3에 하셨으면 시리얼 3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의 텔레메트리 단자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리얼 1 프로토콜 기본값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10번이 뭐냐면은 FR Sky Export Pass Through라는 겁니다. 요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리얼 1번 옵션, 요거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옵션 값이 뜨는데 요 값이 뜨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에다가 숫자로 7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7을 하게 되면 뭐뭐가 선택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7을 해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7을 선택했을 때 Invert RX, Invert TX, Half Duplex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매개변수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럼 픽소크에서 해야 되는 세팅은 전부 다 끝이 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픽소크도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 픽소크의 전원을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픽소크 재부팅하고 이제 조종기 전원도 다시 켜볼게요. 자, 이제 페이지 번호 넘겨서 야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조종기에서 픽소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픽소크를 기울어보면은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롤링 요인 전부 다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현재 GPS 안 꽂혀 있다라는 에러 메시지 그리고 시동 안 걸려 있다라는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런 것도 보이네요. 배터리 전압 같은 것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홈 위치에서부터의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없으면 이렇게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배터리 필 세이프 이런 화면도 바로 출력이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야프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화면 중에 하나이고 이것도 보이는 화면 양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양식을 변경을 해볼게요.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여기 화면 가에 점점점점점 파란색 점점이가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한번 눌러주시고 위젯 세팅 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현재 타입이 스크린 타입 1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2, 3, 4, 5, 6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8번까지가 있네요.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2번으로 바꾸고 2번으로 바꾸면 요렇게 메시지 위주로 나오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네요.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이렇게 지도를 띄울 수 있는 건데 제가 아직 지도 셋업은 안 했기 때문에 지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도 셋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오프라인 맵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6번 6번은 그래프로 소스를 보기 위한 그런 설정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셋업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화면 구성을 찾아서 세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TX16S 조종기에 야프 텔레메트리를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